있어요. 이건 아까는 그 티람 소는 파서 김인우 선생과 그 사위 양자진 선생이 재연봉계 때 장인 사위의 그 관계고, 여기는 또 아까 김성호 선생이 장인 임옥령 선생한테 이제 바친 거예요. 시간당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분주한 일상을 떠나서 지금 여기 오늘 오시니까 남사의 그 싫음과 복잡한 게 다 없잖아요. 서울에 지금 막 들끓는 혼잡함도 다 잊게 되잖아요. 바로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어부편의 이야기인데, 이 장, 어부가 공자에게 왜 그렇게 바쁘게 인을 구한다고 돌아다니냐. 우리가 그림자가 막 따라온다고 빨리 달린다고 그림자가 없어지느냐. 발자국 소리가 시끄럽다고 막 도망가도 그 발자국이 멈추느냐. 그러니까 결국 그림자라는 건 그늘에 들어가면 없어진다는 것이 처음 휴영이에요. 처음 휴영. 그러니까 거쳐한다. 음이라는 건 그늘에 들어가면 그 그림자는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. 지금 그늘에 왔더니. 또 발자국이 막 시끄럽다고 막 도망가서 따라온다 이거야. 그래서 처정식적, 처정이식적. 그래서 고요한 곳에 머무르면 발자국 소리는 멈추게 돼 있다. 그래서 이게 휴식의 휴자하고 식이에요. 식, 휴영식적. 그러니까 발걸음은 멈추고 고요해지면 그건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들끓는 속에서 그걸 그 낱마같이 얽힌 걸 막 풀어헤치려면 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지금 대선에 나오는 분들도 지금 엄청 그냥 혼잡하게 이 넝쿨처럼 막 엉키잖아요. 근데 조금 관저해 보라고.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왜 내가 이 자리를 가야 되는지 좀 관절을 해야 돼요. 바로 여기를 지으셨던 예, 뭐 임옥령, 김성헌, 또 우리 하서 김인우 선생, 또 양상보 선생 다 그 파란을 받은 분들이에요. 다 예, 중앙 권력이 너무 혼탁해지는 것에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맑은 세상으로 바꿀 것인가를 일단 물러나서 간접하면서 일종의 이게 다 싸롱입니다. 싸롱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희망을 찾기 위한 어떤 정중동에서 이 정자를 만들고 서로 고뇌를 토로하고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고 또 이 시대에 얽힌 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답게 풀어가느냐를 관조하고 사색하고 또 혼자서만은 해결이 안 되니까 뜻을 맞춘 분들이 모여서 내일을 논하는 분들이에요. 지금 현재 어떤 자리를 탐한 게 아니고.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실제로 우리 뭐 다 그런 분들이 함께 오신 거죠. 우리가 막 들끓는 것을 그 속에 들어가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물러나서 한번 들여다보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가 우리에게 찾아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 시경정을 한 뜻이고요. 저기 이렇게 바가지 걷잖아요. 이 상이. 예, 금채봉이라고 그래. 바가지 덮어준 거 같잖아요. 이 산이. 그리고 이제 이 별들이 이제 밤 하늘에 할 때 그래서 성산이라고 하는 별산자 성산이라고 하는 거고, 여기는 이제 장익탄이 흘러가는데 여기가 바위에 있는 정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정자는 속에 물의 기운도 들어오고 바위에 암기 바위의 기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이 여기에 별이 쏟아지는 그런 천지도 들어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곳은 천지인의 합일이고요. 제가 이 나무를 인간보다 낫다고 하는 거는 다 이 소나무들이 다 저기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. 나무들이 왜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, 우리가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물속에는 물고기가
띄워놓는데, 물살이, 어떤 거기서 이제 물살이 막 요동치는 거에는 다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 속에 물고기가 오든지 뭐가 있든지.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속에서도 어떤 조짐, 어떤 분위기,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, 이 나무들은 풍부를 지키는 겁니다. 이게 다이 바위의 정자와 함께.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사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,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또 물이 있고,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나무들과 함께 노래하고 그 나무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문화 우리의 답사를 하면 훨씬 보이는 것보다 안 들리는 것에서도 들리는 게 있고,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또 보이지 않는 게 있고, 마음이 그곳에 심어지는, 그게 바로 우리가 답사를 여전히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마음에 동의하시면 박수 치시고, 제가 마이크를 이만 꽂고.